사투리 얘기합니다. 사투리 우리가. 아, 사투리 얘기 좀 하는데. 우리가. 아, 사투리 얘기 좀 하는데. 에레스 에레따. 사투리 얘기하는데 송강이 씨는 전라도 사투리가 상징적이에요. 전라도 사투리가 상징적이에요. 알겠죠? 천천히 불어서 먹으라. 또 뒤친다. 된장 하면 또 고소한 진도 된장이라.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를 패러디한 적이 있어요. 사투리로. 부럽지가 않아. 야, 이것도 한번 보자. 아, 이거 진짜 웃긴데. 하나도 네가 부럽지가 않아. 이거? 그걸 전라도 사투리로? 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그냥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라. 확 조사불랄게. 전혀! 그것이 하나도 안 부럽게. 씹어 먹어볼랄게. 아, 고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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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재훈이 형 노래에 네? 전라도 사투리로 콜라보를 한번 부탁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콜라보를 한번 부탁합니다. 재훈이 형 노래. 재훈이 형 노래에. 그러면 통역이네요. 통역. 동시에 가는 거죠. 뭐, 아니, 뭐 약간, 어떻게 나올지 약간 모르겠지만. 노래를 해주시면 어, 제가 그냥 거기에 아, 그 가사말에 맞게 그냥 제 추임새처럼. 아, 추임새 침대. 추임새 침대. 딱 좋네. 재밌겠네.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먼저 돌아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아, 뭐 땀시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 우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힘들게만 할 뿐이야. 확 조사를 할게. 근데 여기를 계속 들어먹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계속 들어먹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노래를 해야 돼. 노래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죽이네 여기. 어쩔 수 없어.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먼저 돌아서. 그냥 가버려라. 네가 먼저 돌아서. 지작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참말. 지작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참말. 노래 발라드를 하는데 사이사이 이렇게 욕 많이 먹어 얻어 먹어서. 형이 그만큼 이제 잘못을 많이 한 거야. 그치. 이 노래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나온 거지. 대화가 필요해. 뭔 대화가 필요하겠냐. 이 노래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알아. 무엇을 한디? 무엇을 한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제대로 먹었네. 어,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아, 진짜 웃기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거 못 받아주겠어. 그거 못 받아주겠어. 또. 아, 임자가 있을게. 또 누구 사랑하는 거야? 임자가 있을게. 여기 사실 가인 씨는 이제 사투리의 어떤 이런 그 상징성이 있다면 지윤 씨는 애교가 또. 아, 또 애교가 있죠. 아니 아까 애교. 아, 또 애교가 있죠. 아니 아까 목소리가 애교가. 아, 이게 마디마디가 진짜 죽여주다. 네. 깜짝 놀랐어요. 배 아까 배 띄워라. 네. 맞아요. 소름. 그래서 이거 역시 재훈 형이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하면 이제 또 이번에 애교 추임. 애교. 오, 애교. 애교. 애교는 할만하겠다. 재밌다 재밌다. 애교 추임. 애교는 할만하겠다. 약속해 내 앞에서 보인 눈물 이젠 더 이상. 이건 애교니까. 그만하자. 애교니까 좀 할만할 거예요.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싫어요. 싫어요.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 아프지 마요.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미안해요.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먼저 돌아서. 제가 잘할게요. 다시 만나자. 아 진짜 뭐? 다시 만나자. 나는 내 노래를 했을 뿐인데 어. 이렇게 하니까 못 헤어지겠는데. 못 헤어지겠고 여기는 좀 자존심 상하고. 여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물어. 다 물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그럼 형 자 이 두 분의 스타일이 있어. 만약 재회를 해야 돼. 자 혼나는 게 좋아? 애교를 받는 게 좋아? 자 혼나는 게 좋아? 아, 저 사람한테 애교를 받는 게 좋아? 싫어요. 아, 난 혼나는 것도 혼나는 것도 즐기시는구나. 즐기시는구나. 약간 뭐 혼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두 분 다 예쁘고 매력 있고 노래 잘하고 이러면 사실 대시 엄청 받을 텐데 대시 안 받을 수 없죠. 아 송가인 씨 대학생 때 또 미팅 나가가지고 밥 플러팅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어? 밥 플러팅 뭐지? 어? 밥 플러팅 뭐지? 나랑 밥 나눠 먹을 사람 왜 나가? 밥 플러팅은 남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여덟 명에서 이제 그 미팅을 했는데 네. 밥을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남자 넷, 여자. 그 이렇게 같이. 공깃밥 그때 밥이 양이 적었을 때여가지고 남기기가 좀 그러니까 나는 먹을 사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네숨 떠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숨 떠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친구들이 막 다 일제 째려보고 네숨 떤다 이렇게 한 거죠. 쟤 뭐야? 평소에 한 그릇 다 먹다가? 맞아. 남자들 앞에서 그렇다 막 한 거예요. 아니, 그 멍청한 자식들이 그때 나눠 먹었으면 그게 금밥인지 몰라. 왜? 그게 금밥인지 몰라. 왜? 그 멍청한 한 숟갈만 같이 나눠 먹었으면 돼. 밥 한 톨이 한 돈인데. 그것을 몰랐네. 미팅 가가지고 한 번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네. 왜 그렇게 미팅 운이 안 좋지? 그냥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조금 그런 트라우마, 미팅 트라우마 이거. 그래서 아니야? 마지막 미팅 때 또 안 돼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 마지막 미팅 때 왜 안 된 거야? 아 그때도 이제 또 저는 이제 사표 쓰고 친구들은 혹시 친구들 사투리 다 고쳤지? 절대 안 쓰더라고요. 백여시들 같이. 백여시들 같이. 백여시들. 막 노릇을 지금. 친구들 사투리 같이 얘기할 때는. 완전 찐친이죠. 근데. 야, 겁나 써버려. 아, 엄청 쓰던 친구들은 안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웃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혼자 이제 1차 이제 먹고 이제 나왔어요. 거기서 저는 진짜 기분이 상해갖고 집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그냥 갈게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 잘가 이러는 거야. 그래 잘가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얘기는 했어요. 가지마 같이 놀자. 그래 당연히. 그치. 잘가 이렇게 진짜로 끝났고 나갖고 집에 가갖고 엄청 울었어요. 정말 아 진짜. 근데 저도 안 쓸 때는 어쩔 때는 안 써요. 안 쓴 거야? 진짜 안 쓸 때는 안 써요. 안 쓴 거? 진짜 안 쓸 때는 안 써요. 뭐 지금 안 쓴 거 있는데 살짝. 아, 나 오늘 볼수이 아니잖아. 소리 안 듣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치한 유치원생. 무지하고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정말. 제가 불편하거나 어디 공적인 자리 가면 절대 안 써요. 아, 그럼 지금부터 좀 안 써볼 수 있어요? 여기는 너무 편해요. 여기는 너무 편해요. 아, 그럼 소문만 듣고? 네, 선배님 너무 편해갖고. 네. 아, 소문만 하면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남자로 안 보내요. 전혀 우리 남자로 안 보내요. 아니, 근데 홍지윤 씨는 연애만 하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는 타입이랍니다. 네, 저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는 타입이랍니다. 네, 저는 다. 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야, 근데 이거 부모님이 아시면 좀
지나간 얘기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그 네. 통장 카드가 있었어요. 네. 그걸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그걸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그거까지 줘?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그거를... 입금되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입금되는 카드를 네.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입금되는 카드를 네. 그걸 남자친구한테 줬다고요? 네. 그걸 받아요 남자가? 받던데요. 그걸 받아요 남자가? 받던데요. 아 받으면 또 안 되지. 와. 가 누구냐? 무서웠어 나는. 너무 무섭다. 가 누구냐? 누구냐? 근데 송가인 씨도 연애하면 엄청 퍼주는 스타일이네. 어, 저도 진짜 잘해주는. 여기는 완전 잘해줄 네. 것 같은데. 밥해서 밥도 응. 차려주고. 밥도 차려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음식 다 잔소리도 하죠. 어. 해야죠. 남자들은 해야 돼요. 아, 남자들은 해야 돼요. 아, 남자들은 해야 돼. 남자들은 잔소리 들어야 돼. 듣는 게 편해. 아, 듣는 게 편해. 그렇지, 그렇지. 혼나야지. 아니, 그. 여자 말 잘 들으면 그렇지. 괜찮아요. 아, 맞아. 어. 완전 혼나야 돼. 아, 저, 혼 많이 나셨나 봐요. 나는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지민이는 내가 혼났다고 생각. 하나 생각할 거, 내가 혼났더라. 아, 야, 홍지윤 씨 너무했네. 애인한테 카드를 주고 호구 잡힌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후배랑 바람까지 났대. 남자친구가 후배랑 바람까지 났대. 아이고 몇 살 때? 몇 어렸을 때? 아니 대학생 때. 아. 네. 아 맞아. 와 이거 경우들이. 누구냐? 누구냐? 가인 씨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하필 그 후배가 네. 후배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또 선배였어요. 아. 그래서 그 선배 오빠가 그래도 혼내지 마라. 풀어보니까 저는 이제 또 후배니까 못 혼냈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큰 트라우마로 남거든 원래? 네. 원래는? 아 근데 어차피 남자는 사실 뭐 이제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바람을 핀 후배한테 더 약간 충격이 더 컸었어요. 배신감, 배신감이 지금. 와 이게 뭐야 또 지윤 씨. 아 나 이거 심각하네. 여기서 끝이 아니네 또. 또 있어. 아 진짜? 그 다음에 만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생일 파티에 지윤 씨가 초대가 안 되고 네. 다른 여자를 초대했대. 네. 그럼 양다리네 양다리. 아니 양다리가 아니라 남자들끼리 이제 재밌게 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어, 그러면은 내가 빠지는 게 나으니까 그치, 빠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SNS에 보니까 오빠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라오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놀고 싶어서. 근데 이걸 또 SNS로 보니까 집이 더럽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풀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풀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회를 조금 더 주면은 빠져나가려고. 아, 저 말고 이쪽 보면서. 네. 빠져나가려고. 아, 저 말고 이쪽 보면서. 네. 아, 뭔 씨요? 아, 이거 네. 트라우마는 내가 보기엔 사투리로 이건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인 씨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사투리로 그. 그 남자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네. 아야, 인생 저주고 싶으면 계속 해라. 아야, 인생 저주고 싶으면 계속 해라. 자, 그리고 송가인 씨가 42살에 결혼을 꼭 하고 싶다. 42살에 결혼을 꼭 하고 싶다. 42래? 아, 지금 38살. 42래? 아, 지금 38살. 4년 남았거든. 42살. 네, 42살에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맞아요. 난 지금 갔으면 아 그건 뭐 그거는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냥 계획이 그 정도 그러니까 늦어도 마흔 두 살 왜냐면 막 선배 언니들 보니까 너무 그렇지, 나이가 그렇지. 마흔 지나니까 맞아. 못 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돌싱은 별로죠 그죠 근데 돌싱도 돌싱 나름이죠 사실. 아, 나름이죠. 돌싱도 돌싱 나름이죠 사실. 아, 나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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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싱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돌싱 나름. 돌싱들한테 희망을. 돌싱을 사.
그 돌싱을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린 빼세요 우리 둘은 왜 빼? 빼야죠 왜 빼? 빼야죠 빼야죠 뭘 빼요? 뭘 인기가 있는 사람도 빼세요 빼세요 뭘 빼라는 얘기는 뭘 빼? 어떤 걸 빼? 당신 둘이 진정한 돌싱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돌싱 당신 둘이 진정한 돌싱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돌싱 당신들은 다 가능성이 없잖아요 뭔 가능성이 없어요? 재혼 가능성이? 네 사랑의 가능성이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하나 한번 봅시다 어?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하나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하나 그렇지매 갈 수도 있어요 얘랑 나랑 또 아, 둘이 결혼해서 가는 겁니다 딴 데 훅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딴 데 훅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결혼식을 하고 싶은 장소까지 생각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막 다녀보면 네. 그 딱 그 너무 이제 여러 군데서 하면 막 복잡하기도 하고 네. 시간에 딱 맞게 막 해야 되고 막 그게 쫓기듯이 저는 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다 정연된 그런 게 좀 남들 때 다 똑같이 하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식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싫고 약간 그래서 저는 막 그 정말 그 원빈 이나영 그 부부처럼 야외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폐물은 뭘 받고 싶어? 폐물은 뭘 받고 싶어? 폐물이요? 굳이 뭐 받아야 되나요? 굳이 뭐 받아야 되나요? 안지? 그런 거 필요 없죠 뭐. 다이.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죠 뭐. 다이.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 받아야지. 한 100억 벌었죠 지금. 한 100억 벌었죠 지금. 막 이제부터 막무로 이제 손 막 쓸 수 있어. 그건 맞는 거. 아니 걱정은 안 하지. 뭐 지갑 걱정하고 뭐 없으면 뭐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지. 아 지금까지 저희가 예의를 갖췄어요. 네. 예의를 갖췄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네. 재훈이 형이랑 골프 칠 때 한 번 내주면 안 돼요? 칠 때 한 번 내주면 안 돼요? 뭐야 이제 맞게 해. 야 맞게 우리보다 부자야. 야 아는데 나한테 바꿔줘. 나한테 바꿔줘. 전민명도 바꿔 전민명. 전민명 갖고 싶은데 전민명도 바꿔 전민명. 전민명 갖고 싶은데. 아니 나 케이스 하나만 사줘. 케이스. 전민명아 맞게. 진짜 맞게.